네 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에서 0마디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에서 작업을 하려고 새 창을 열고 나면은 항상 이제 마디 수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네, 마디 수가 항상 1로 시작되게 되어 있죠 네,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첫 번째 마디니까 1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어, 어떤 예를 들어서 미디 트랙을 몇개 그냥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쭉 마디 수를 채워서 뭔가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 시작에 앞에 어떤 블랭크가 없이 그대로 뭔가 음악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조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냥 여기를 첫 마디로 만들고 여기를 비워 놓고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여기를 비워놓고, 그러니까 첫 마디 시작 이 2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마디수가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편안하게 그냥 0마디를 만들어서 1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하는 법인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프로젝트 셋업 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셋업 창은 프로젝트 항목에 이 항목에서 쭉 내려가면은 프로젝트 셋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축키가 되어 있는데요. Shift S예요. 이거는 Shift는 윈도우나 맥킨토시나 똑같죠. Shift S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큐베이스 10 버전에선 이 화면이 전체적으로 뭐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르게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큐베이스 5든 아니면은 뭐 7이나 9이나 이렇게 프로젝트 셋업을 들어가셔 가지고요. 디스플레이 바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 오프셋을 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1로 마이너스 1 됐네요 1로 구하면 안 되고 아이고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1로 1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1로 바꿔보고 OK를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쪽을 OK를 누르면요 짠 하고 0이 생겼죠 네.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실수할 수 있는 게요 요거를 깜빡이고 마이너스 1로 해 버리면요 2로 돼 버렸죠 보이시죠 2된거 2로 되지 않게 조심해서 1로 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작업할 때 이제 여기는 비워 두고 첫 마디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뭐 그냥 뭐가 쭉 미디 뭐 이제 작업한 게 있다고 쳤을 때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앞에 블랭크를 두고 음악이 여유롭게 시작될 수 있게 작업할 수 있겠죠. 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편리한 기능 QBS에서 영 마디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또 유익한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